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 5명 중에 4명이 하락장 예상하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다원시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하락장에 코나아이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국전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오리온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앞으로 남은 증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출 경기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인 셧다운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사실상 좀 많은 우려감들이 해소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장기 국채 금리가 특히나 강하게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휴 기간에 뭐 상승분과 하락분을 반영해 본다라면 한 0.5% 정도 하락 출발해서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급격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에 1,360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난 우리 연휴기 마지막 날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마감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크게 쏟아지기보다는 일단은 좀 연휴 기간의 하락폭을 좀 반영한 후에 좀 관망세와 함께 좀 등락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환율의 움직임 잘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호석 차장님. 자,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이 이제 악재에 민감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셧다운이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은 굉장히 명절 연휴 동안 좋은 소식이었고요. 명절 연휴 이후가 기대가 됐었는데 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에 또 한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앞에서 이미 이제 명절 연휴 전 동안에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악재를 좀 잘 견뎌내는 것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테마는 이제 연휴 전에 있었던 것이 독일 연방교통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허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들에 대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정유나 LNG 같은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관광 광고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결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최대한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악재에 민감한 국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악재 극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좀 시장을 감안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다원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 최근 다원메디스 자회사가 중성자 후액치료기 사업을 통해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최근 암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좀 뜻깊은 성과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강한 눌림목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막판에 좀 낙폭을 좀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시장 어려울 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원시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사장님.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CGM 관련된 이제 업황이 견조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MO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받은 내용 중에서 기존 수주가 아니라 이제 신규 고객사를 통한 수주가 한 78% 되거든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4공장, 5공장을 만드는데 수주는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신규 비율 수주가 많다는 것이 결국 이제 이런 우려를 일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주가가 이제 연중 저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저가 배수 부분에서 이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